100리터가 들어가는 통에 200리터의 물을 붓는다고 해서 2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제가 질문을 하더라도 굳이 직접 내가 해보지 않아도 불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후원해주는 활동을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했으니까 한 13년은 좋게 넘은 것 같아요. 제가 후원하는 아이들을 보려고 보육원에 갔습니다. 보육원이다 보니까 봉사활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팬이라면서. 그분이 이제 저를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TV 방송 출연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 TV, 서울경제 TV, 뭐 이델리 TV, 박스 TV 매일 여기저기서 방송을 제가 했었으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반갑게 이제 그분이랑 이제 인사를 나누고 제가 금융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화 주제가 자연스럽게 주식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분이 이제 조금씩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주식 투자를 했을 때에는 재미도 많이 보고 또 손실을 봐도 재미있게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수익률이 점점 저조해지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또 힘이 들고 지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어봤죠.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국내 시장이랑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우지수를 보기 위해서 매일 밤 이제 설치기를 다반사였고 소화도 잘 안 된대요. 스트레스 때문에 뭐 탈모 증상까지 오는 것 같고 본업도 물론 집중이 안 돼서 또 피해가 크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샌가 자신이 받고 있는 피해를 이제 줄줄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일종의 자기 방어가 무의식 속에 좀 나온 것으로 보였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신이 했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위로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인지조차 못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서 손실을 봤어도 즐겁게 투자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혹시 최근에 투자 금액을 늘려서 투자하신 적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을 봐도 재미있게 그냥 투자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재미가 스트레스로 바뀌고 스트레스가 부담감으로 바뀌고 이 부담감이 더 심한 이제 스트레스로 이제 변질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리터가 들어가는 통에 200리터의 물을 붓는다고 해서 100리터가 들어가는 그 통에 2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요, 누구에게 제가 질문을 하더라도 굳이 직접 내가 해보지 않아도 불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이분은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의 그릇을 측정했어야 됐습니다. 만일 내가 투자를 하고 있어, 근데 스트레스가 없어, 그러면 투자 금액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정한 수준이거나 혹은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의 투자 금액보다 더 많은 투자 금액을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더라도요, 단번에 투자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 현재의 투자 금액에서 두 배 이하의 금액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운전에 익숙하지도 않은데 옆에서 누가 막 끼어들고 옆에 있는 차가 막 빠른 속도로 휙 하고 지나가면 막 걸음마를 때 나는 불안하겠죠. 이때 불안감이 스트레스로 바뀌는 거거든요. 운전학원에 가면요, 장례 코스에서는 10km 미만으로 운전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km 미만에서 운전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익숙해지면 이제 장애로 나가요. 장애로 나가서 20km 달려보고 40km 달려보고 80km 달려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안정감을 찾고 속도를 늘려나가잖아요. 한 번에 내가 투자 금액을 너무 많이 늘리면요, 자신도 몰랐던 잠재적인 리스크와 운용에서 미흡했던 점들이 드러나서 큰 손실로 이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운전 조금 배웠다고 해서 100km를 막 쏟아보면 사고 날까요? 안 날까요? 운전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돌발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갑작스럽게 변화를 준다면 사고 나는 것처럼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적은 금액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들이세요. 투자 금액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한도가 100%다 가정해보자고요. 기존의 투자 금액을 50%를 줄여서 투자를 해보는 겁니다. 투자 금액이 줄었으니까 부담감도 50% 줄어들 것이고 이전보다
투자에 신경을 썼던 비중도 50%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투자 금액을 이전보다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이 계속 쓰인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본인의 그릇에 맞는 투자 금액을 찾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은 금액을 줄여서 투자 금액이 너무 적어지면 어떡하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크기를 찾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쳐서 자신에게 맞는 투자 금액을 찾았다면 이 시점부터는 여러분들이 자산을 불리는데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